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 클린턴이죠? 네. 마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샬 개인 톤입니다. 지금 소리 들어본 기타가 와시본 HB35인데요. 그렇습니다. 와시본 하면은 떠오르는 뮤지션 누노 같은 거죠. 그렇죠. 저는 자꾸 하트가 떠오르는데 여기 또 하트는 없네요. 네. 뭐 다임백 배럴, 네. 부스티 콜린스, 제니퍼 바텐. 제니퍼 바텐 이 여자 기타 잘 치는데. 그렇군요. 멋들어지고 그 연주감은 어떠시죠? 네, 연주감이 좀 약간 내기 좀 두툼한 편이라고 손맛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좀 적응이 좀 안 됐습니다. 아, 잠깐 잠깐. 네. 오, 자 좋다. 네, 적응이 좀 됐습니다. C를 잠깐 누르고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금장으로 해갖고 바인딩 처리 예쁘죠? 아 진짜 이쁘네요. 이게 색상이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레드하고요. 와인 레드. 네, 와인 레드하고 내추럴인데 내추럴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 이게 뭐 바디 전면부랑 후면부랑 내기랑 해갖고 색깔이 완전 일체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요. 메이플 바디. 네. 메이플 바디. 프레임 메이플 탑. 그렇습니다. 더블 컷어웨이 세미 어코스틱 바디. 네. 네. 메메로메죠. 메메로메. 멀티 라미네이티딩 바인딩. 야, 네. 쌍바인딩 쪽으로. 바인딩이 앞뒤로 쌍바인딩이 돼 있어갖고 무슨 그거 같죠? 빵또와 같이 네. 빵 사이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예. 빵또와, 예. 네. 자, 그리고 저 금장 하드웨어입니다. 모조리. 네. 예. 여기 헤드 보시면은 모델명 HB35 워시본 브랜드 써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금장. 뒤쪽으로 돌려봐도 금장. 하하. 그렇습니다. 픽업은 와시본 621 랩 픽업하고 623 브릿지 픽업이 들어가야 돼 네. 있는데 621, 623 픽업을 제가 이제 그 역시 금장의 역시 금장 픽업이요. 네. 봤는데 소리가 솔직히 마샬에는 좀 부담될 정도로 좀 먹먹하고요. 네, 아니, 그런 게 할로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 팬더 생소리는 진짜 좋은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살짝 612, 613을 좀 섞어서 이게 23이고요. 네, 이게 61. 여기다 TS9을 잠깐 놓고. 역시 내추럴 톤에 내추럴 톤을 제대로 내는 건 이렇게 좀 삼삼오 스타일로 네. 세미할로 이렇게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뭐가 울림도 있고 그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그 딜레이 소리는 제가
딜레이를 넣었다 뺐다 한 거니까 뭐 623 픽업에는 딜레이가 달려 있고 621 픽업에는 딜레이가 네, 자체 딜레이가 이런 있는 게 아니니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리스트 프라이스가 979달러나 하는데 네. 이게 좀 특가로 나온 것 같아요. 80만 원대 후반입니다. 원래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차별되는 게 이제 이 335 바디 세미 할로우 바디는 기타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같이 아무래도 할로우 바디 소프트 케이스 그렇죠. 넣고 다니면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죠. 네. 네. 이게 우리가 기타 케이스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멕시코 팬더. 야, 이게 좀 안정적이고 참 색깔도 곱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멕시코 팬더는 언제쯤 이런 걸 하네. 50원에 전용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할로우 바디 기타 안정감 있게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사실 할로우 바디 기타는 여기 위에 상판이 이런 식으로 얇은 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잘못 그렇죠. 넘어뜨리고 이러면은 일반적인 솔리드 바디 기타에 비해 가지고 깨지겠죠. 예, 아무래도 파손율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니시고 항상 그 몽글몽글한 할로우 바디의 그 사운드를 잘 보호하시면서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와인레드도 이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할로우 바디의 장점이 집에서 연습할 때 참 좋아요. 소리가 크게 나죠? 네, 앰프에 꽂지 않아도 이 정도 소리는 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누 씨가 좀 플레이가 버닝되고 있는데 마샬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죠. 마샬에다도 은근히 잘 어울리긴 하는데 역시나 딱 쏜다라는 톤보다는 그냥 두툼하게 감싸져 그렇죠. 있다라는 톤이 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네, 뭐 재즈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딱 어울리겠어요. 네. 일단 이게 자꾸 이제 나중에 피크점이나 우리가 반스점을 줄 때 이게 어떤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갖고 가격을 그 점수에 포함시키거나 이럴 네. 때가 없을 때가 많은데 이거는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피크점을 줄 때는 이 88만 원이란 가격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자, 또 뭐 이제 좀 많이 쳐보셨으니까 네. 저 끝으로 뭐 이렇게 뭐 기타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랄까요? 네, 기타가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연주감이 넥이 두껍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기가 묵직한 데 비해서 여기가 가볍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여타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들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조금은 하이가 살아 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세미 할로우 바디들이 그 몽글몽글하고 뚱뚱한 미들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워시번 스타일의 이 세미 할로우 바디는 미들톤이 잘 강조가 돼 있는데 하이도 어느 정도 살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그 특유의 그 동동동동 하는 그 묵직한 그 느낌을 주는 데는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는 네,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거기보다 약간 좀 밝은 느낌이에요. 거기다 메이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느낌이 세미 할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세미 할로우 기타 만들어 파는 뭐 아이바네즈나 네. 뭐 깁슨의 ES-335나 이런 것들과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네, 새로운 와시본이라 이건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장르가 좀 다른 무겁고 어두운 느낌에서 조금 더 밝은 세상으로 좀 나온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3년에 시카고에서 탄생한 브랜드니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아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키스의 폴 스탠리가 쓰죠. 워시번. 네. 아 그렇군요. 자, 저 같으면은 뭐 아유 저 김병호 선생 저기 뭐 세미할로 기타 없어요? 그럼 없는데요? 그러면 뭐 하나 사실 거예요? 그러면 전 주저없이 지금 워시번의 HB35를 고를 것만 같습니다. 자. 피크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피크점 주시죠. 네. 저는 이
튼튼한 하드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튼튼한 이 하드 케이스에 점수를 줘갖고 우리 피크 3분의 2개짜리는 없지. 피크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오호. 네, 3분의 2개짜리. 3.66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특유의 어둡고 무거운 톤보다는 약간 밝은 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를 하나 갖고 싶으셨는데 톤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있죠. 그 특유의 톤이. 네, 입문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입문용으로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그 어두운 매력을 좀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떤 한 선상에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히고 사운드가 출중한 그런 세미 할로우 기타 잘 봤습니다. 안스 3장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고득점을 얻었네요. 네. 자, 이렇게 고득점으로 오늘 와시본 HB35 봤고요. 좀 와시본 기타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락머신 같은 기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누 씨의 후주를 들으면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팬더, 예스. 치시죠. 네. 네, 이런 톤을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아, 좀 다크 톤이요? 네. 오, 다크하다. 톤을 좀 깎고. 깎고. 됐습니다.